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8월 말부터 지난 2주 정도에 걸쳐서 진행됐었던 리오넬 메시 사가, 바이에른 뮌헨전 2대8 참사, 오랜 동료 루이스 수아레즈의 전화 3분 컷 등등 많은 악재가 겹치면서 현타가 왔던 리오넬 메시 선수는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하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라리가의 공식 성명문과 바르토메오 회장의 고소 드립 등 리오넬 메시를 도저히 놓칠 수 없었던 바르셀로나의 끈질긴 설득과 강요 끝에 드디어 오늘 메시 선수의 최종 선택은 잔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오넬 메시 선수의 잔류 선언문과 이번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9월 4일 리오넬 메시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인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2대8 패배 이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힘든 상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런 결과는 생각하지도 못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뒤 모든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내가 물러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단에 더 많은 어린 선수와 새로운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훈련, 경기, 라커룸에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고 새로운 야망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에른과의 2대8 패배 때문만은 아니었고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장에게 이적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는 항상 시즌이 끝날 때 내가 잔류할지 이적할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롭진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나의 헌신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언론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축구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바르셀로나를 사랑하고 바르셀로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클럽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날 가능성이 몇 번 있었지만 나는 이곳을 집이라고 느낍니다. 이곳보다 좋은 곳이 있다고 설정하긴 어려웠지만 나는 변화와 목표 그리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결정은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정말 잔인한 드라마였습니다. 온 가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고 전학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나는 내가 떠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회장은 항상 시즌이 끝날 때 팀에 남을지 떠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6월 10일 이전에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집착했습니다. 6월 10일에 우리는 끔찍한 코로나19 속에서 라리가 경쟁을 펼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남기로 한 이유입니다. 회장이 이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7억 유로의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이래 모든 것을 나에게 준 사랑하는 클럽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법정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줬고 나도 모든 것을 바르셀로나에게 줬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골닷컴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오넬 메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팀을 떠날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었고 실제 요청까지 했었지만 바르토메오 회장을 비롯한 구단 관계자들이 이러한 메시의 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약점으로 노리고 법정 소송 및 분쟁 등 메시로서는 원치 않는 싸움과 부담을 계속 가해 사실상 억지로 팀에 잔류시킨 정말 20년의 세월을 오직 한 클럽에서만 헌신해온 상징적인 선수에게는 정말 큰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이번 이적 사과를 결국 잔류로 종결시키긴 했지만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따르면 저는 행복하지 않고 떠나고 싶습니다.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잔류할 것이고 바르토메오 회장의 운영은 재앙입니다. 라면서 여전히 바르토메오 회장에 대한 증오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계약 종료 후 팀을 떠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메시 선수의 이적 사과는 바르셀로나에게는 상당한 이미지 타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팀의 레전드 선수에 대한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클럽인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축구계 레전드들이 대우받고 존중받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ut the night is calling, the night's calling me.